전에서 만나면 일탈하고. 아, 박말순 님이 뭐 대단하시네. 아, 박말순 님 대단합니다. 11월 달에 있었던 경기 5주 연속 1등. 5주 연속 1등. 아. 심지어 마지막 경기는 2관왕. 아, 지금 이게 아무 정말 레전드. 네. 특이한 게 안우철 선수나 뭐 김천에서 뭐 운동하시는 분 뭐 있는데 왼손잡이. 그렇죠, 왼손잡이. 이쪽 보면은 경상도 쪽에 선수들이 왼손잡이가 상당히 많아요. 많죠. 네. 왼손잡이 선수. 왼손잡이 선수들 중에 또 실력자들이 또 많다는 게. 네. 네. 저희 뭐 경기도 쪽은 뭐 생각나는 왼손잡이가 최병창, 최병창, 이상진. 그런 거 딱히 없네요. 또 있을 텐데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너무 뭐 섭섭하지 마세요. 네, 뭐. 섭섭하시면 이제 여기 글로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제보 바랍니다. 제보. 나루철 선수도 그 젊었을 때 운동을 좀 해가지고. 네, 유도 선수였죠. 네, 스쿼시를 상당히 운동 신경이 있어서 스쿼시 상당히 잘 치더라고요. 지난주에 한번 게임 치는 게임을 같이 쳐봤는데. 아, 그동안 뭐 김천 스쿼시 대회 할 때 그 대회 운영하는 것만 봐서 몰랐는데 아 스쿼시도 상당히 잘 치시더라고요. 스쿼시. 오. 오. 아, 사장님. 사장님. 아. 정민호 선수가 지금 몸을 날려놨는데 좀 안타깝네요. 업입니다. 업이죠. 자. 안우철 선수 잘 칩니다. 잘 치시죠. 네. 뭐 안우철 선수 뭐 대회 때 뭐 한번 게임 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전 있습니다. 아. 이게 잘 대회를 안 나오셔서 그렇지 쳐보시면 충분한 입상권. 아, 그러니까. 오, 백핸드 샷 정말 날카롭고 파워 있게 들어갔네요. 정민호 선수가 좀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흔들리는 게 좀 예, 예, 긴장하지 말고 자신의 플레이를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경기가 될 텐데 예, 조금 긴장한 게 좀 보이네요. 반면에 안우철 선수는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시죠? 네. 예.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정민호 선수가 예. 그 왼손잡이랑 게임을 칠 때 좀 불리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민호 선수가 이제 백핸드 크로스 칠 때는 좀 파워 있게 길게 뺄 수 있는 예. 선수인데 지금까지 이제 직선 랠리에서는 세게 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쳐서 뒤로 보내는 퉁퉁 쳐서 보내는 백핸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우철 선수가 포핸드이기 때문에 그 찬스홀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민호 선수가 조금 백핸드 직선으로 칠 때는 좀 더 파워 있게 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그 박경희 선수하고 허정경 선수가 용인대에서 게임 쳤을 네. 때처럼 보면은 저기 그 경기를 좀 봤다면 정민호 선수가 공을 웬만한 상황에서 저기 포핸드 쪽으로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안우철 선수 포핸드. 백핸드 쪽으로 최대한 공을 좀 보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자기 플레이만 너무 집착해서 방금도 크로스로 보내는 것보다 스트레이트 뽑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백핸드에서 직선 뺄 때는 정민호 선수 볼이 위로 떠서 보내고 있거든요. 네. 방금도 백핸드에서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직선으로 뺄 때나 크로스나 뺄 때나 이제 스윙 스피드라든지 똑같이 내줘서 똑같은 힘을 빼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러네요. 아. 세븐홀이네요. 근데 이제 갓 마스터 올라오신 분 치고는
밖에도 참 커다란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높아요. 아. 찬스 볼이죠? 아. 공터치가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그 크로스는 이렇게 세게 아. 나간단 말이에요. 백핸드가. 아, 높았어요. 아르투르 선수가 실수를 했네요.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게임이. 의외로 아르투르 선수가 훨씬 더 기량이 좋아 보이긴 했지만 초반에는 아르투르 선수가 여유 있게 플레이하는 것인데 정민호 선수가 밀리지 않고 좀 꿋꿋하게. 아. 근데 방금 시도 좋았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이건 넷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그냥 쳐도 좋을 것 같은데 찬스 볼 느낌이었는데 네. 네. 뒤쪽으로 상대를 아예 보냈으면 잡아놓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쳤으면 진행해야지 준비가 좋았을 텐데 아연철 선수가 아연철 선수 창욱이한테 가. 젊을 때. 젊을 때 운동을 해야 돼요. 나이 들고 하면. 나이 들고 하면 진짜. 아무튼 선수 나오자마자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갔는데. 민호야, 네가 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아니? 왼손잡이잖아, 왼손잡이. 상대 선수가 지금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를 생각해봐. 맞습니다. 지금 김종택 선수가 정민호 선수한테 말한 것처럼 정민호 선수가 지금 왼손잡이에 대한 공략을 따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오른손잡이 치듯이 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왼손잡이한테 찬스볼을 주는 거예요. 찬스볼. 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백. 확실히 정민호 선수가 백에 직선으로 빼는 게 약해요. 네. 여기 당연히 그 모든 선수는 자기의 백핸드에서 약하기 때문에 정민호 선수가 백핸드에서 포핸드 상대방의 나루철 선수의 백핸드 쪽으로 보내는 샷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옆에서 했던 강말숙 선수 대 조경훈 선수의 경기. 아, 조경훈 선수 이번에도 강말숙 누님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네요. 이번에는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말숙 누님이. 아. 어빈. 어빈이죠. 다운인가요? 아, 다운이네. 어비야. 리플레이 보니까 어빈이. 업이죠? 리플레이로 봤는데 업이었습니다. 3-1 3-1 정민호 화이팅!
사실 우리 지금 여기 이 촬영을 위해서 지금 그 우리 박경민 PD하고 그다음에 그 한 분 엔지니어 분이 같이 오셨는데 네. 지금 어제부터 오셔서 설치하시고 지금 경기 내내 자리를 지금 못 떠나시고 지금 앉아서 계속 경기 보시고 보시면서 점수도 카운트하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네. 정말 좋은 경기 영상을 동호인들에게 공유해주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박 PD님께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진짜 네.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사랑한다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냥 좋아합니다 정도만 하면 됩니다. 네. 네. 근데 그 이렇게 고생해 주시면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좋아요. 네, 예, 맞습니다. 구독하기. 구독. 그거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돼요. 좋아요. 네. 그래야지 다음 대회도 우리 이런 고퀄의 네. 고퀄의 대회 영상을 집에서 유튜브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장비가 한번 움직이는데 사실상 비싼 거거든요. 비싼 거죠. 네. 이게 그 아마추어들이 쓰는 장비가 아니라 정말 프로들이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가. 그냥 운영하는데도 움직이시는 엔지니어 분들이나 분들이 다 프로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런 좋은 화질의 경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안우철 선수 피가 났어요. 손에 지금 피가 났어요. 예, 유혈 사태 발생입니다. 예. 그때는 이제 선수한테 충분하게 피를 그렇죠, 지혈을 해야죠. 할 수 있는 예, 시간을 줘야 되죠. 지혈을 줘야죠. 만약에 예. 그 피를 흘리는 선수가 밖에서 지혈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코트 안에 있는 상대편 선수도 코트 갖고 나올 수가 있나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못 나오나? 또 이걸 한번 채팅으로 한번 채팅으로 마셔 그래요. 여러분 어떤지 전국에 집에서 놀고 계신 마스터 분들 써주세요. 와 지금 채팅에 김천의 김성한 님인가요? 아 김성한 성환이? 울산의 김성한. 울산의 성환인지. 김천의 성환인지 정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경기는 시작되고 네. 아 이번에 안우철 선수도 이제 백쪽에 아무래도 약간 맞습니다. 네, 약하기 네. 때문에 정민호 선수도 상대 백으로 공략을 해줘야 되겠죠. 예. 정민호 선수가 상대 백쪽으로 계속 경기로 안우철 선수도 보면은 아 자 골고루 섞어가지만 결국에는 정민호 선수가 아, 공이 백쪽으로 올 거라는 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이 포인트 쪽으로 가는 공도 네. 따라가지 못해 못 받는 그렇죠. 드랍 좋았어. 아 드랍이 좋았네요. 안우철 선수가 조금 노련하네. 아 김천의 김천의 김성환이네요. 성환이 뭐 결혼에 잘 살고 있지? 어. 경북대인데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경북대에서 아마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네. 오늘은 좀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까 피 관련해서 네, 아주 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 대한 스쿼시 연맹 그 스쿼시 규칙 그 책자가 그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는 센터가 좀 있을 겁니다. 네. 예, 거기 센터에 한번 보시고 규칙도 한번 잘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여러모로 많이 되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 송진호 조심해야 돼요. 네, 제가 저러다가 아이고 돌아갔어요. 괜찮나요? 괜찮은데. 아, 네. 괜찮다. 송진원 선수와 이야기했을 때 그 랠리가 끝나고 다음 랠리까지 15초 정도는 쉴 수 있다. 아 그런가요? 네, 15초 이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지 이용을 네.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규칙집 잘 보세요. 예. 네. 그 정민호 선수하고 이제 동점이었거든요. 예. 그러네요. 세븐홀. 아. 그러니까 이게 정민호 선수가 이제 백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점수 차가 좀
나고 있는데 아 아래쪽 수 계속 피가 나나 본데요. 아. 아래쪽 선수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죠. 네, 피 나고 신경이 쓰이고. 네, 그래도 3세트 끌고 가는 거보다 남우철 선수 입장에서는 2세트에서 끝내줘야지 본인이. 네. 그럼요, 그럼요. 아무래도 체력적인 면에서는 정민호 선수 정민호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게 지금 높아졌어요, 남우철 선수. 그러니까요. 2세트 때와는 좀 다르게 남우철 선수가 좀 급격하게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두 번째 세트 정민호 선수 가져가네요. 아, 남우철 선수가 저기 손가락 부상을 당한 이후부터 플레이가 좀 많이 위축이 됐어요. 예. 또 이게 지금 리플레이 보셨다시피 남우철 선수 좀 지친 상황이라서 이게 네 예, 맞습니다. 백에서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쫓아가지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외남된 말씀이신데 예. 코트가 참 이뻐요. 아 코트 보면 이쁘죠. 네. 뭔가 스쿼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런 비어있는 코트로 보면 굉장히 흥분 그렇죠. 흥분하죠. 발 빨리 들어 나 내가 쳐야지 나 혼자 쳐야지 세워지지 않는 라켓들 옆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자 마스터 경기 아 여자 마스터 세 번째 경기죠. 예, 울산의 김희정 선수하고 서울의 박지영 선수 1세트가 끝났는데 1세트가 김희정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갔네요. 여기까지가 예선이야. 이거 끝나면 16대 남자 마스터 2세트 마지막 경기인데요. 이건 지금 피가 나서 좀 지혈하느라고 남철 선수가 조금 늦게 입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뭐 손뿐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 다이빙을 하잖아요. 예. 이게 참 다이빙도 요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바닥이 나무다 보니까 화상 까지는 것보다 화상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피가 나는 것 많더라고요. 근데 다이빙은 최대한 안 하는 게 그렇죠. 일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다치면 아파요. 네, 많이 아파요.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죠. 아, 나 아파서 못하겠어, 그거. 근데 그 또 잘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 있죠. 네. 아, 우리 천안에도 박문수 형님. 네. 문수 형. 문수 형 듣고 있나? 형, 아, 문수 형님 지금 오늘 아마 그 논산 근양대에서 네. 하는 그 충청남도 대회 거기 아마 지금 나가 계실 겁니다. 아, 그런 분들이 참 네. 경북대회도 한 번씩 나와주시면 네, 참 좋을 텐데. 참 좋을 텐데. 하필이면 대회가 너무 겹쳐가지고. 네. 네. 내년에는 또 출전 한번 기대해 보기로 하죠. 네. 3세트 갑니다. 밑에 아 역시 들어오죠. 맞아. 아 정민호 선수 역시. 다리가 쭉쭉 줄여지네요. 아우 다리를 쭉쭉 네, 줄여. 조심은 해야 될 거예요. 다리가 쭉는 거 있어서. 아 조심해야죠. 네, 겨울철이니까. 저는 사실 저런 플레이를 하고는 싶지만 발목이 돌아갈까봐 무릎이 다칠까봐 네. 무서워서 못 해요. 나 다치는 거 싫거든.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아, 무서워. 아파. 역시 마스터 경기라 보니까 한 게임 한 게임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앞에서 했었던 챌린저도 뭐 나더비죠. 챌린저 고퀄 경기도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아, 역시 마스터드 경기는 달라요. 나더네. 선택 가는 경기가 좀 많아요. 네. 맞습니다. 남철 네. 선수 무리한 공격이었어요. 방금. 이게 그 제가 어디서 책에서 본 내용인데. 예.
이게 어느 일정선에 도달하는 이제 스포츠, 예를 들어서 뭐 축구도 될 테고, 테니스도 될 테고, 탁구도 될 테고, 모든 종목에서 이제 마스터 정도 올라온 실력이 되면 프로 선수도 또 물론 포함이고, 이게 실수를 누가 더 줄이냐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아마추어 선수가 이제 실수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마스터도 실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스쿼시를 쳐줘야 되거든요. 아, 뭐 옆에서 이겠지. 여자 마스터 세 번째 경기, 김희정 선수와 박지영 선수 경기는 김희정 선수가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박지영 선수 이 진짜 좀 다치지 않게 해야 될 텐데 불안불안하네요. 아, 신발이 좀 미끄러워서 네. 네, 물 좀 묻혔죠? 이런 그 샌딩이 돼 있는 코트에서 경기를 이제 우리가 스쿼시를 많이 치다 보면 제일 소비가 많이 되는 장비가 바로 신발입니다. 네. 일단 그 샌딩이 돼 있기 때문에 신발 바닥이 많이 갈려요. 이게 신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참 자주 바꿔줘야 돼요. 네, 뭐 자주 바꿔줘야죠. 네. 근데 바꿔야 되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바닥이 고무가 이제 뭐 다 갈아졌다거나, 네. 아니면 쿠션이 뭐 나갔다거나, 네. 아니면 뭐 신발 뭐 옆에 터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샤이밍 신발 그 파란색 R5 였던가요? 그 신발이 AS를 맡겼는데. 네, 미노. 네. 방금은 정민 선수 몸에 좀 탄력이 좋아요. 네, 정민 선수가 몸에 탄력이 좀 저렇게 앞으로 튀어나가서 드롭을 받는 게 상당히 좋아요. 와, 아르셀 선수 볼 터치가 상당히 저런 상황에서 저런 부드러운 터치, 아 정말 부럽습니다. 점수 차이가 좀 나네요, 많이. 네, 초반에 너무 많이 줬어요. 현재는 아무튼. 그래서 레드벨트 어떤? 아, 이런 실수까지 하게 되고. 전현호 선수와 매치볼이네요. 아, 매치볼. 좋은 상황이에요. 너무 초반에 3세트 때 초반에 점수를 많이 실점한 게 따라가기가 힘들게 돼버렸네요. 아, 정민호 선수, 아름철 선수를 꺾고 16강에 올라갑니다. 이제 이걸로 해서 마스터 예선을 다 끝났죠. 예. 네. 마지막에 백핸 발리 프로스다. 인터뷰. 네. 인터뷰. 남동이. 저기. 네. 예.